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여기 진짜 영국에서 시작된 바이소셜 캠페인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바이소셜 캠페인은 나, 이웃,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인데요. 일상 속에서 소비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 경제 제품을 구매하고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바이소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바이소셜 캠페인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영국 사회적 기업 협의회 SUK가 시작한 이 캠페인에 시민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노력을 더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영국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의 규모가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부터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이탈리아에서도 바이소셜. 지난 2020년 7월 1일 사회적 기업의 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 경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들의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캠페인인데요.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과 같이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경제로 구성원 간 협력, 자주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모든 경제적 활동입니다. 그 공동이익에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 인권 보호, 민주적 의사결정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국가별로 제도별로 다르지만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국가와 시장의 경계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4대 사회적 경제 기업도 있는데요. 지난 7월 1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바이소셜 선언식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당 선언식은 바이소셜의 의미와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또 바이소셜 홈페이지에서는 생활 속 바이소셜 전시관을 진행하여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집을 VR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바이소셜을 찾을 수 있는 집이었는데요.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러닝화 등을 판매하는 바이소셜 기획전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파랑TV 구독자 여러분도 바이소셜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외교부 서포터즈 17기 황지연이었습니다.